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깜짝 먹방. 오늘의 깐텐츠 뭐예요? 핫이에요? 아주 어여쁘게 입으셨네요. 예예. 아, 나 그것만 알아? 오늘의 깐텐츠는 홈파티 음식 육류 대 해산물. 아, 예스. 뷔페 육류 대 해산물. 토다이에서 나온 홈파티예요. 자, 토다이 삼행시 들어갈게요. 토다이요? 준비. 너무 의식이 좀 들어갔나? 준비. 토! 토할 때까지. 타! 다 먹었더니 이! 이빨이 뭐가 꼈네? 솔직히 준비했지. 아니야 순발력 순발력. 아, 잠깐만. 초조하죠? 토다이가 좋아요? 홈파티로 가죠? 홈파티. 아, 자, 홈! 홈플러스에 갔더니 파! 파리가 있네? 티! 토다이가 뷔페 음식 종류죠? 토다이가 그 뷔페죠. 시푸드. 근데 배달도 되는 뷔페 음식점이에요. 오, 배달이 돼? 저희가 평소에는 뭐 한두 개 음식으로다가 많으면 다섯 개, 여섯 개로 컨텐츠를 했는데 오늘은 무려 21가지 음식이 야, 있어요. 집에서 먹는 뷔페. 왜 이렇게 얼굴이 뷔페됐어요 지금? 좀 뷔페하면 접시를 계속 세 접시로 바꿔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맞죠? 접시. 그래서 저희가 접시를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오~ 누가 육류만 먹을지, 누가 해산물만 먹을지는 게임을 통해서. 자, 아, 게임 주시죠. 엉덩이로 공 빼기 게임. 네? 어디에다가 줘? 엉덩이에 다시면 돼. 그럴 게 없어. 그쵸, 저렇게. 뭐, 너 맨날 이런 기분이냐? 미치스럽다 이거. 자, 뒤로 두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작! 했어? 빠졌어요. 자, 그러면 저는 그 선물 이쪽이 육류. 첫 번째 접시 뭐예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놓고. 왼쪽이죠 당연히. 너 바보 아니야? 어, 오른쪽 그냥 지울 때 있어. 인정. 아니야. 왼쪽. 당연히 다 정렬 그치? 인정? 인정? 이 접시는 라인을 넘으시면 안 돼요. 쌓는 건 가능하지만 라인을 넘으시면 안 돼요. 이 라인을? 네. 요거로 먹을 첫 번째 음식 주식. 자, 첫 번째. 우와. 근데 여기는 뷔페집이 아니라 중국집에 왔는데 혼자? 중국집에서 볶음밥 하나 시켰는데 해산물이 너무 많잖아. 이거 쟁어, 연어, 새우, 한치. 한치 우쳐도 없이 이렇게 많이 해놨네. 롤. 그리고 접시에 담긴 음식은 만들지 말고 다 지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저는 방법이 있어요 또. 아, 주먹밥으로. 자, 이게 뷔페 음식을 막 담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예쁘게 차곡차곡 쌓아야 많이 남을 수 있다니까. 아, 그래? 와, 예쁘게 담았지. 뷔페 음식 이렇게 먹어야지. 이거 배달이라서 이 정도로 안 올 줄 알았는데 퀄리티 장난 아니다. 월남쌈. 진짜 횟집에서 파는 회 같아. 그냥 홈파티 했는데 이 정도 음식 샀으면 퀄리티 있는 홈파티다. 근데 좀 물려버리는데 어떻게 나 안 물려 안 물려. 하나도 안 물려. 진짜? 응. 내가 쌈잎이랑 한치가 어울리지. 왜 이렇게 맛있지? 제꿀 맛이야? 한치도 치즈치즈 뚜껑빵이야 진짜로. 어? 진짜로. 연어 6개 남겨놓는 거야 일부러? 응. 한입만 기대. 와, 너무 맛있다. 근데 내가 하나 비밀 알려줄까? 응. 나 계속 요즘 고기 주워 먹고 있었거든. 몰라. 이게 사람이 문제야. 아, 막말로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 모르는구나. 아, 야, 아, 이거 반칙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짜. 아, 먹었다네 이거. 그러니까 넌 족발 됐잖아. 나 족발. 지금 먹는 순간 라플도 같이 먹은 거야 이렇게. 아이씨. 야, 먹은 거야. 어. 안 돼 투데이야. 뷔페 가면은 꼭 먹었던 그릇은 안 먹잖아요. 아, 그럼요. 게임하셔야죠. 그릇 선택하시려면. 아, 다음 누가 무슨 그릇 할지. 참참참. 바위 바위 보. 너 왜 빠만 내냐? 갈게. 첨첨첨. 1승. 어. 참참참. 오케이. 자, 참참참. 아! 들어갑니다. 참참참. 땅에 말린 봅니다. 이제 이리로 갑니다. 이제 이쪽으로. 참참참. 왜 이렇게 잘해? 참참참. 오! 아, 갈게요. 이게 압박이 굉장히 심해. 이게 압박이 심해. 참참참. 오케이! 뭐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냐? 이긴 사람은 접시, 정재열은
이거 똑같이 라인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싸울 순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양껏 먹지. 두 번째 음식 뭐예요? 소고기 큐브 스테이크. 해산물은 라조 장어. 장어를 강정처럼 만든 건가 약간? 장어 양념구이 딱 그 맛이야. 와 진짜 맛있다. 너무 조금 부었다. 나 못 먹을 줄 알고 조금 부었는데. 자, 색감이 빨간 게 제 입술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제 입술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 제가 비교해. 죄송합니다. 저 도로 위반했네요. 죄송합니다. 피망이라도 먹어보겠습니다. 아, 짱구냐고. 아, 전 피망을 싫어요. 다음! 세 번째 게임, 딸기 게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아, 잠시만요. 딸기! 리듬을 자꾸 반복을. 딸기가 좋아인데 딸기가 좋아! 딸기. 세 번째로 가니까 제가 헷갈려요. 딸기가 좋아! 아니, 이게 아니라고.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네 번째로 가라고. 딸기! 아, 나 이거 안 돼. 왜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래? 나한테 뭐라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래? 엄마는 알지 않았어. 박혜성 씨 제가 잘못하신 것 같아. 아, 엄마한테 뭐라 하라고 그래? 아, 너 말한 대로 한 거잖아. 패드립이 뭐야? 너 말한 대로 한 거잖아. 우리 엄마. 다시. 뭘 패드립을 다시 하라고? 혹시 분량 안 나왔다고 패드립 다시 하라고 말해. 딸기가 좋아. 딸기. 여섯. 내 리듬 맞추기로 했잖아. 딸기가 좋아. 딸기 여섯. 이게 안 돼. 안 되냐. 경기도 패. 아, 뭐야. 아, 이길 수 없는 게임을 가져왔어 내가. 뭐야. 호리병을 가져왔네. 기동이는 치킨리, 해파리 냉채, 그 다음 지중해식 시푸드 샐러드. 이런 시푸드. 야, 큰일 났다 나 근데. 왜? 아, 나가 놓는 거야? 야, 생각보다 많이 먹어, 친구야. 동시에 끼면 돼, 동시에. 됐죠? 우와, 해파리야, 이게? 야, 얘가 해파리야? 짜잔. 소식하시네요. 오, 레몬 향이 엄청나요, 이거.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하와이 느낌 녹나? 많이들 먹곤 했지. 예전 우리 그 미국 NBA 축구할 때 많이 했지. 그때 사귀던 앨리슨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립대학 나왔거든요. 동부 주립대학인데 내가 이런 대학교 면목동에 있는 거야. 자매결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면 이게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내가 딱 보니까 망했어. 합친 이게 돼. 이분 나 이거 안 먹게 해줄게. 이거 안 먹게? 넌 노력했다. 넌 노력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로!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제로. 뭐? 접시 주세요. 저는 이 조그만 그릇. 저는 이거. 큰 파우치 캔. 다음에 훈제 연어 칠리 제로. 와, 야, 이거 제일 맛있는 건데. 마지막에. 그만해. 와, 이게 동파육이라고? 뭐야? 쿠파우 치킨. 맛있다. 오늘 메뉴들이 다 호다이에서 맛있는 음식들만. 호다이 메뉴들만 가져왔구나. 고추. 매운 고추 아니야? 이런 저런 고추 안 매운 거. 짠. 무슨? 됐다. 생긴 게 딱 매운 건데. 안돼. 더러워. 오빠 더러워. 카메라 모자이크. 장갑. 와, 맛있다. 칠리새우 진짜 좋아해요. 왜? 쨍냥하다. 부위 때문에 그런가?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아니,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훈제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만큼씩 지금 20개의 메뉴를 먹어봤어요. 그리고 이 남은 음식들은 전자레인지 돌리면 그대로 다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죠. 전자레인지 반응인데. 그래. 알았어? 몰랐지. 더 맛있고 더 재밌는 각종 바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였습니다. 얼굴! 아, 비주얼 한번 봐봐. 이거 인서트 좀 찍어봐, 인서트. 거기다 뭐 하면 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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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야, 아, 언제 와봐. 갈게 갈게. 아니 안 왔다. 아 야 몰라. 아이씨 야 몰라. 그만. 아 PD님 이거 벌칙 주세요. 그만. 저 뻥망치 주세요.